요리 기능사 소고기 덮밥입니다. 소고기 덮밥은 가다랑한 국물 만들어주시고 재료 썰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밥은 이렇게 시험장에서 다 돼서 나옵니다. 자, 가다랑한 국물부터 만들어 볼게요. 다시마 닦아서 넣으시고 필요한 물은 반 컵 정도니까 여유 있게 한 컵 가까이 끓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은 약하게 둡니다. 가스오븐식 가다랑한 포는 나중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재료부터 한번 썰어 볼게요. 야채들은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사이즈도 안 적혀 있지만 보통은 채 썰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 썰어 주시거나 좀 양파가 작아서 이렇게 썰다 다칠 것 같으면 나눠서 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은 좀 자르시면 돼요. 너무 두꺼우면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가늘게, 아주 가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커서 반으로 잘라 볼게요. 속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양파 썰어 옆에 두고 재료들이 다 비슷하면 돼요. 실파도 이렇게 양파랑 비슷하게 한, 저는 4cm 정도로 써는데요. 이렇게 써셔도 되고 송송 썰어서 가운데에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실파 썰어서 옆에다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팽이버섯은 똑같아요. 사이즈 비슷하게 해서 한 3등분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소고기. 소고기도 똑같이 채를 썰어도 되고요. 아니면 소고기는 불고기감으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저는 약간 넓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기름 있으면, 막 있으면 없애주시고, 금막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질기니까 제거하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뚝뚝 써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일식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포뜨듯이 해주셔도 됩니다. 이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고 결이 있으면 결 반대로 써시는 것도 괜찮아요. 얇게 대신에, 자, 채 썰 거 아니면 얇게 편 썰어주세요. 자, 그래서 고기, 소고기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따로 밑간 같은 거 안 합니다. 자, 다시마는 이렇게 끓어오르면, 물이 끓어오르면 건져서 버리시고 가다랑 어포, 가스오부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한 불로 은근하게 끓이는 경우에는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제 계란도 풀어볼게요. 계란은 깨서 뭐 알끝 있으면, 눈에 보이면 제거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 넣어주셔도 되고 이런 거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열심히 안 풀어도 돼요. 약간 하얀 거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도 준비해 놓고요. 소고기 덮밥은 보통 1인분씩 많이 만들어요. 2인분, 3인분씩 잘 안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냄비나 작은 후라이팬을 쓰는 게 좋은데, 저는 양식 때 쓰는 오믈렛 팬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경우에는 작은 냄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끓일 거니까 소스 그냥 바로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기다리면서 설탕 한 작은술, 약간의 소금, 가루부터 이렇게 양념을 넣어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맛술 하나, 간장 하나, 하나에서 1.5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갓소다시 6큰술 넣어야 되는데 이제 준비가 돼서 한번 걸러볼게요. 자, 걸을 때는요 이렇게 면보 이용하고 걸러주세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채로만 걸으면 지저분합니다. 걸러서 꾹 짜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끓이라는 겁니다. 꾹 짜면은 더 맛이 텁텁해져요.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 국물은 6큰술. 모자른 거보다 여유 있게 끓이는 게 훨씬 낫겠죠. 자, 바로 소고기 덮밥 들어가면 돼요. 소고기 덮밥은 은근히 간단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랑 나올 수 있습니다. 밥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밥은 밥그릇보다는 약간 큰 그릇에 담아주고 대접보다는 조금 작은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끓으면 소고기 넣으셔도 되고요. 찬물부터 넣으셔도 돼요. 고기 굵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후라이팬이나 냄비는 기울어져요. 이 중심을 좀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국물이 쏟아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방금 끓인 가다랑한 국물이니까 벌써 끓어올라요. 그러면 소고기 넣어 볼게요. 소고기 넣고 익혀주세요. 자, 만약에 고기에 핏물이 좀 많으면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거품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중간중간 뒤집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센 불로 끓였지만
이제 고기 넣고 나서는 중간 불로 가세요. 국물 너무 졸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양파 넣어줍니다. 양파 넣어서 이렇게 단맛도 맞춰주시고, 골고루 양파 투명하게 익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팽이와 실파는 잠깐만 넣어주고 그냥 불 끄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넣으면 됩니다. 네, 얘네들은 반드시 뭐 익어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자, 고기가 아직 조금 덜 익었어요. 자, 그리고 국물이 반 정도 줄으면 팽이 실파 넣으면 돼요.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면서 고기는 안 익었는데 국물이 좀 적다 그러면 불을 좀 더 줄이세요. 천천히 익혀야죠. 국물이 많아요 너무. 그럼 덜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불을 좀 높여서 국물을 바짝 졸여주시면 됩니다. 국물 양과 재료의 비율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은 국물이 좀 있고 재료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요. 이렇게 고기 다 익었습니다. 팽이 실파 다 넣어줄게요. 자, 넣고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얘네들 이제 흐트러트리지 않을 거예요. 소고기가 주인공이니까 약간 소고기 위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잘 썰은 것도 한번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고 모든 재료 잘 보이게 이렇게 미리 좀 세팅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계란 풀어놨죠? 안 풀었으면 이제 풀면 됩니다. 푸는데 막 열심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달팽이 모양으로 조금씩, 계란 들어가면 이 국물을 다 먹어요. 그래서 국물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뚜껑이 있으면 닫아도 괜찮아요. 약간 반숙으로 촉촉하게 익히는데 열면 밑에는 굳고 위에는 너무 안 익어요. 그래서 냄비 뚜껑을 덮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는 경우에는 거의 30초도 안 돼서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밥에 옮겨 담을 거고, 그 다음 김. 시험 볼 때 김이 한 장 나오는데 김 보관 잘못했다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닐봉지나 종이컵 같은 데다가 물 안 닿게 보관을 하시고, 김은 비린내 없애게 구워주시고, 요구사항에 칼로 잘게 썰어 라는 말이 있어서 이때는 대박칼 이용해서 뚝뚝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자, 소고기 덮밥. 네, 이제 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계란이 바닥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떨어지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소고기 덮밥은 약간의 국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물 이렇게 있나 확인하시고, 국물이 좀 남아있게 졸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국물이 너무 많다 그럼 또 살짝 불을 세게 해서 약간 더 스며들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졌나 확인하고 쭉 밀어서 안 깨지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담아줍니다. 속으로 싹 밀어서 이쁘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김입니다. 김 살짝 굽고, 비린내 없애게 굽고, 수분 없어야 돼요. 이런데 수분이 없어야 김이 잘 잘리고요. 김 못 자르시는 분 많은데 이거를 하나도 물기가 없어야 되고요. 가장자리로 여 끝부분으로 찍어서 넣은 거예요. 가늘게. 미리 구워놓으면 휘고 수분이 생겨요. 그래서 딱 올리기 직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길이도 한 4-5cm 정도면 이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파를 만약에 같이 안 했다 그럼 송송 썰어서 위에다가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소고기 덮밥은 비교적 간단한 메뉴니까 실수가 없도록 가다라운 국물 잘 만들어주시고, 재료 소고기 잘 익혀주시고, 잘 어우러지게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 덮밥 완성되었습니다.